여러분, 질병의 치유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알면 나을 수 있어요? 원인만 알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내가 이래서 이 암에 걸렸구나. 원인을 알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대의학은 여러분에게 원인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인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우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치료를 하니까 당연히 나였나요? 안 났죠. 네. 왜 안 나요? 치료했다 해도 원인은 고쳐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했다. 또는 항암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들이 완전히 다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암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원인은 내 몸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발이죠. 그래서 재발하고 안 낫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원인을 배우셔야 돼. 모든 질병, 암을 비롯해서 간경화, 우울증, 소화불량 뭐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원인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해봐야 그거는 재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몸의 병, 뭐 암 같은 건 몸에 생긴 병이다. 우울증 이런 것은 무슨 마음에 생긴 병이다. 그러지만은 모든 질병은 몸에 생긴 병, 마음에 생긴 병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에 생긴 병이 마음에 생긴 병이에요. 뇌에 생기면 마음에 생긴 병. 왜? 뇌에서 뭐가 나오니까? 마음이 나오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뇌를 다치면 온 몸은 잘 돌아가는데 뭐는 없어져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일부인 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문제가 생기면, 뇌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즐겁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래 즐겁게 부르는데 나는 노래도 부르기 싫고, 다 웃는데 웃기도 싫고, 박수 치는데 박수도 치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래?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밥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아, 잘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소화가 안 돼. 왜 그래요?
위장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화 활동을 하죠. 그럼 위장이 소화 활동을 못하면 그게 위장병 소화 불량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걸린 줄도 모르고 어떻게 멀쩡하게 있다가 보면 코로나 걸렸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뭐예요? 나버려. 예. 네. 그건 왜 그래요? 면역력이 좋아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니 암이니 이런 거 문제 없습니다. 자, 내가 간 경변, 간경화가 걸렸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간염에 걸렸구나. 간염에 걸려서 오래되면 간염 바이러스들이 그 간 안에 염증, 간염이란 게 간 안에 생긴 염증이란 말이거든요.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간 세포들이 죽어요. 그러다 보면 간 세포들이 많이 죽고 나면 간 경화가 생겨. 그러나 간염 걸렸다고 해서 다 간 경화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간염이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피검사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땐가 간염 바이러스가 잠깐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나 똑같아요. 뭐만 강하면 돼요? 왜 면역력만 강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역도 좋지만은 최고의 방역은 뭐가?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면역력을.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뉴스타트라면 면역력이 쑥 올라가요. 감기는 어떨 때 걸리죠? 추울 때 걸려요. 추울 때. 예. 네. 왜 추울 때 걸릴까? 감기가? 추위에 떨고 나면 감기가 와 있어. 왜 그럴까요? 춥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금방 약해져 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안 추우려고 어떻게 해요?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는요. 이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 속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그,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번식을 못해서 감기를 못 일으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춤은, 어떻게 해요? 아, 춥다. 그래서, 밖에서 한 2시간, 3시간 떨었다.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또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아,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번식하는 것이 그게 독감 걸리는 거고 그게 감기 걸리는 거고 자 감기 독감 걸리는 이유는 추워서 잘 걸린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도 독감 잘 걸려 그럼 왜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으면 뭐가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져요. 또는 언제? 과로했을 때. 예. 네. 그래서 춥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면 감기기가 있네 하다 보면 열이 나고 쑤시고 해서 열이 나고 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독감 바이러스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막 번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독감 걸려가지고 실컷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독감 나아요? 독감 바이러스 죽이는 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독감 걸렸다가 나아요. 왜 나아요? 약해졌던 면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독감 바이러스 싹 죽어버려요. 간단해요. 여러분. 암도 왜 걸렸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은 본래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암이 있다. 간암 생겼다. 그러면 정상적인 간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세포가 된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다? 뭐 대장암에 걸렸다? 다 마찬가지예요. 본래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어떤 질병도 발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이에요. 세포가 변질이 되면 본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장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물질 혹은 소화액 혹은 소화효소 또는 소화제를 생산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걸 생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약방에 가서 소화제를 어떻게 사 먹으면 소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소화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위장세포 안에 보면 소화제를 생산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입력이 깔려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위장세포 안에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깔려있는데,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유전자가 소화액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을 잘 하고 있으면 소화불량 안 걸려. 어떻게 되면? 이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서 활동을 안 할 때 소화장애가 생겨. 아시겠죠? 자, 우울증은 뭐냐? 자, 이 노란색, 아주 밝은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뭘 생산한 유전자냐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작동을 어떻게 켜
터져서 작동을 잘 할 때는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돼.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어떻게? 꺼져버렸어.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그게 우울증이야.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그 세포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의 뭐예요? 변질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예. 소화불량도 걸리고, 그럼 암이란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죠? 그 많은 세포들이 다 그 세포 안에는 그 세포 특유의 유전자들이 다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살아가다 보면 예, 속상하고 기막히고 과로하고 예, 날 추위에도 떨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들이 많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면 정상 세포가 무슨 세포로 갈 수 있다고? 암 세포. 네.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서 여기 오셨지만 벌써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항상 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가 어떻게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이 암 진단 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길 때마다 그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년에, 지금은 아니시지만, 왕년에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왜 여러분이 암세포를 암 환자가 돼 있게? 옛날처럼 그 선수들이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더 이상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그럼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 다 낫는 거라. 그렇죠? 이제 출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병원 가 무조건 치료하자는 거예요. 예. 네. 원인도 이런 설명도 없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의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암 걸린 원인은 뭘로 치부해버리고 맙니까? 더럽게 재수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재수는 원인이 아닙니다. 다 우리 몸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 몸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이 암세포들이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죽는 거는 어떻게 죽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 자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일 수 있고
이런 모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일 수 있고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세포를 무슨 세포? 면역세포라 그런대요. 결국은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잘해서 바이러스를 잘 죽여내고 암세포를 잘 죽이는 사람은 면역력이 어떻게?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B형 간염이 언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B형 간염 항체가 생겨 있어. 아시겠죠? 그것은 옛날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한번 어떻게 들어왔기는 왔는데 나는 몰랐다 이거야. 그리고 내 면역세포가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내 몸에 남은 건 뭐밖에 없다? 항체만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 코로나도 여러분 이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항체가 생긴 사람이 아주 적어요. 어떤 사람만 항체 생겨 있게? 네,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 숫자가 어떻게? 제일 적은 나라야. 그래가지고 지금 칭찬이 자자하죠.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걸린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결국은 항체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스웨덴 이런 나라는 우리는 자연 면역 경로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걸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스웨덴 국민들 중에 한 60%, 70%가 항체가 생겼어. 그래서 항체가 생기니까 코로나가 잘 퍼지게 안 퍼지게? 안 퍼지죠. 왜? 뭐 대다수의 국민이 항체가 있으니까 들어와봐야 다 죽일 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진짜 방역이에요. 네. 스웨덴 사람들이 건강에 자신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생활 자체도 건강하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은 조금 걱정이에요. 이렇게 항체 생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항체 생긴 사람이 없으면 코로나가 질질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어. 이게 항체가 생기는 것이 제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 면역세포가 내 면역세포 안에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뭐 진짜 색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가 옛날에는 어떻게 켜져서 잘 활동을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매일매일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다 전멸시켜버렸으니까 내가 암 환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유전자가 더 이상 뭐예요? 켜지지 않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세포를 이런 암세포 죽이는 죽이는 물질 또는 바이러스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면역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 물질의 물질을 생산해내는 세포들을 면역 세포라고 불러요. 면역 세포.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우리 피 속에 면역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 세포들은 다 뭐에 속해요? 백혈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라는 말과 면역 세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안에 특히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특수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네, T세포.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가 암세포 생긴 곳으로 특파돼, 파견돼. 그래 가서 암세포에 접근해가지고 암세포를 탁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 사진 한번 꼭 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생긴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리고 이것들이 T세포들입니다.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쫙 몰려가요. 몰려갔는데 이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다 있어요. 유전자들. 지금 보니까 이 T세포 모양이 어때? 조그맣게 동글동글해요. 지금 이 상태의 T세포를 비활성화된 상태. 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활성화된 T세포가 이 암세포로 쫙 이 몸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몰려올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는데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T세포들이 쫙 암세포인데 몰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면 여기에 깔려있던 이 유전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무슨 색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희한하게 여러분 다 꺼져 있다가 이 빨간색 유전자만 착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면 여러분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모양 변. 이게 이제 활성화된 T세포예요. 활성화된 T세포라는 것은 뭐가 켜진 T세포라? 유전자가 켜진 T세포라. 네.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이 암세포가 죽어가지고 폭삭 죽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전부 다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이제 뭐예요? 활성화돼가지고. 왜? 왜 활성화돼? 유전자 켜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려면 비활성화됐던 T세포가 활성화되려면 활성화된다는 말은 뭐를 받았단 말입니까?
힘을 받아야 활성화되지. 그렇죠? 에너지를 탁 받으면 이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고, 응? 비활성화되었던 T세포가 저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쫙 뿌려주면 이 암세포 저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줄여서 말하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야.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이 노력한 거 없어. 무선적으로 일어나는 치유야? 자연적으로. 자연 치유란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 치유는 여러분이 몰라.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난 것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뭐예요? 없는데 이 희한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네. T세포가 활성화되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탁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치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연치유라 그러면 뭐예요? 뭐 약 말고 어떤 좋은 거 먹으면 낫는 거. 그게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먹어봐라, 뭐 차가버섯 국물을 먹어봐라, 뭐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봐라. 여러분 그런 거는요 뻔해요. 그런 거 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봐야 그거 다 이렇게 암이 낫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암세포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확실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기련, 어디에서 생산되는? T세포에서 생산되는, T세포 안에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그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끝내주는 항암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하고 여러분이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맞는 항암제하고 차이점이 뭐게?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항암제는 첫째 공짜야. 예, 네, 첫째 공짜. 그리고 둘째 뭐예요? 둘째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면역 세포에서 T 세포가 이런 최고의 항암제 아직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항암제 아무 부작용도 없어. 그런 항암제를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돼 안 돼? 안 돼요. 예. 네. 언제부터 생산된다고, 저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로, 그 옛날부터, 예.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T세포라는 것이 뭔 줄 몰랐어. 그리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낸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 네. 이제 와서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유전자가 이 놀라운 예. 네. 항암 물질.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생산할 수 있는 놀라운 항암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암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되겠습니까? 그 T세포 속에 있는 그 꺼져버린 유전자가 지금은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자연 암물질을 어떻게 다시 생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번 뭐 어떤 분은 뭐 34번을 받았다, 어떤 분은 72번을 받았다. 이래 봐도 그게 안 낫는 이유는 그런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하고 또 그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에요? 예, 이 암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T세포를 어떻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엉터리 항암제가 들어와서 진짜 인간을 만든, 인간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생산해내는 자연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어 있는 최고의 최우수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를 어떻게 파괴하니까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엔 뭐예요? 아, 항암 치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또 다시 자라. 왜? T세포에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아직도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럼 재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도 뭐예요? 그 T세포에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자, 그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바로 이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 있대. 켜져서 활동을 해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암 환자가 된 진짜 원인은 뭐예요?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여러분 T세포 안에 이 유전자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꺼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네, 힘을, 그 동력, 활성화시킨다는 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 힘이 들어와요. 그 힘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그 근본적 이유는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뭐예요? 않기 때문에 자연 항암 물질을, 그 최고의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을 받지 못해서였다? 힘을 받지 못.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거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암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그 힘이 뭔가. 힘이 뭔 줄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아, 맞다. 꺼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힘을, 이 내 T세포 유전자들이 그 힘을, 그래, 많이 못 받았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 힘이란 것이 뭐냐를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 정말 놀랍게 치유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강의를 어떻게 들어? 생각을 하면서 들어. 그렇지.
그럼 힘이란 게 뭘까? 박사님이 자꾸 힘, 힘 했었는데, 그 힘은 뭘까? 이래서 의문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면 뭐를 받아요?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이런 거를 알아야 힘이 된다. 근데 병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미국서, 내과를 전공하면서, 여러분, 암 환자, 나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 의사들이 항암제 부작용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암 걸리면 항암 치료 안 받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기에, 245기에 어떤 분이 오셨냐고 하면, 딸이 의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딸이 병원을 오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딸이 치료 준비를 하면서 자꾸 우는 거야. 왜 우냐? 그랬더니, 진짜 엄마한테 이 치료해 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내가 치료했는데, 엄마한테 이 항암 치료를 해 주려니까 도저히 어떻게 마음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로서 항암 치료 많이 해봤거든. 예. 네. 또 어떻게 다 재발해야 안 해요? 예, 네, 고생만 실컷하고 재발하고 그리고 또 치료하면 이제 치료할수록 암세포들은 뭐가 자꾸 생겨? 내성이 자꾸 생겨서 예. 네. 그런 거를 우리 의사들은 뭐 한없이 많이 보죠. 그래서 그 딸이 엄마 나 못하겠대. 엄마 내가 항암 치료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 딸이 다 인터넷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이 뉴스타트를 선택한 거예요. 예, 예, 박수, 박수 주세요. 예. 여기 가라. 내가 강의를 다 들어봤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강의를 다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엄마, 나는 이제 의사라는 것이, 이때까지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별로 자랑스럽지가 예. 네. 그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항암 치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야, 일반인으로서, 암 걸렸으면 당연히 항암 치료지. 뭐, 이렇게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세뇌가 딱 돼 있어요. 우리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힘이 뭐냐면 힘이. 왜 내 유전자는 힘을 못 받았는지.
그거를 알려면 힘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아, 그래서 맞아. 힘이 그런 거라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그런 거라면, 그렇지. 내 유전자 꺼질만도 했구나.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힘이 이제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힘만 받으면 내 꺼졌던 유전자는 어떻게? 켜질 것이고, 켜지면 그 자연 항암 물질을 T세포가 어떻게 왕성하게 생산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옛날에 내가 일평생 그 암세포 죽이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다시 되면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가 있구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들을 때 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암 환자가 돼 가지고 의사가 아닌데 암 환자가 돼 가지고 딱 왔는데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준다면 여러분 저는 펄쩍펄쩍 뛰겠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 맞는 말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되게 이제 박수를 치셨는데, 박수를 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전자가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얘기예요. 왜? 박수는 어떻게 하면 치게 되는 거예요? 기쁘면, 그렇죠. 기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박수가 자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박수 치란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박수가 쳐져, 나와. 그건 왜 그래요? 엔돌핀이 생산돼서 그렇다. 그럼 엔돌핀은 어떻게 생산된 거예요? 유전자가 팍 켜져서 그래.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유전자가 왜 팍 켜졌어?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어떻게 힘을 받았어? 아, 그렇구나를 알았으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해서 예, 이 엔돌핀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 꺼져 있다가 탁 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져서 엔돌핀을 생산해서 박수치는 동안에 이 엔돌핀 유전자만 켜졌겠습니까?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켜졌겠습니까? 같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근데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진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요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지. 하고 박수를 잘 칠수록. 여러분이 치유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나는 박수가 안 쳐지지? 그거를 질문을 해야 돼. 아시겠죠? 이 심각한 문제니까. 자. 박수가 안 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힘을 나는 안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나는 박수가 안 나오지?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는 뭐예요? 안 웃어. 응. 그 이유는 뭐예요? 힘을 그 힘이 다른 사람의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는 힘, 다른 사람들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지는 힘을 나는 받지를 뭐예요?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도 하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 유전자를 다시 켤 수 있을까 없을까? 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힘의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왜? 병이 나는 이유가 다 힘을 받지를 뭐요? 않아서 유전자가 안 켜져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어. 여기서 뭐가 가요? 유전자를 향하여 유전자를 향하여 뭐가 가? 힘이 가요. 힘. 예. 근데 이 유전, 이 힘이 갔는데, 똑같은 힘이 갔는데, 이 유전자가 안 켜져. 안 켜진다는 말은 이 힘과 유전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막아. 통로를 어떻게 막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힘을 여러분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 네, 기라고 그럽니다. 기. 또는 무슨 기? 생기라고 해요. 그러므로 생기가 왕성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기가 힘이니까. 야, 근데 그래서 어릴 때는 생기가 뭐예요? 아주 팔팔해. 그런데 방해가 생겼어. 이 기를 어떻게 기를 유전자가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아? 기를 유전자가 받지 못하게 해서 유전자가 켜지지 못하도록 해서 암에 걸린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아시겠죠? 소화불량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려도 생기만 다시 받으면 소화제를 다시 어떻게 생산해서 소화가 다시 될 것이고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우울증 환자의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으면 다시 켜져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우울증도 어떻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암 환자들도 뭐예요? 내 T세포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못 받았다. 왜? 막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생기 힘을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기가 막힌다, 맞아요, 기가. 기가 꽉 막혀. 네? 여러분, 기가 꽉 막히면,
억장이 무너져야 무너져요. 자, 기가 막히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기가 막히면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생기를 못 받기 때문에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기가 막혀가지고. 예. 네. 이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이 힘에 반응을 하면 돼, 힘. 이 힘을 뭐라? 기 또는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지는 이유는 기가 어떻게 막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고가, 이게 제가 만든 로고예요. 참, 아무리 봐도 잘 만든 로고예요. 요거 뭐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에 뭐가 온다? 힘이 온다. 이 생기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그려놨는데, 이게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진, 선, 미입니다. 자. 미, 이건 아름다움이야, 그렇죠? 이야, 단풍이 너무 좋구나, 너무 아름답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 힘은 뭐 속에 있다?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러면 힘이 아름다움 속에 있다면 언제 유전자 꺼져요? 아름다움이 반대죠. 아름다움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입고 온 거지. 그렇죠? 더러워서 죽겠네. 더러워서 뭐라 그래? 살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는 뭐예요? 유전자 꺼지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이야,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엔돌핀 나와 안 나와?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악을 당하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증오하고. 맞죠? 그렇죠? 이제 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진. 진실. 진리. 이야,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맞는 말이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꼭 필요해. 그래서, 알았다. 이거 맞는 말이야. 진실이야. 그럼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팍 켜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상구 박사라는 놈이 순 구라쳤어.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뭐예요? 유전자 팍 꺼져버립니다. 박수! 우리 유전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예. 네. 그렇죠? 간단하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 여러분에게 항암 치료, 수술, 뭐 방사선 치료밖에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게? 힘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엇의 존재? 기. 기의 존재.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혀도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구나 알고 보니까 이 기에 달려 있구나. 기절을 하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오면 무슨 아주 기똥찬 특효 식물을 음식에 넣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물질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힘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냥 해. 이 프로그램 안 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힘은 힘의 원천은 뭔데? 진선미인데 이 힘을 막는 거는 뭐예요? 막는 것은 진선미의 반대겠죠? 이건 뭐예요? 거짓, 그렇죠. 진의 반대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추함. 더러워 죽겠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속았고 배신당했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기가 너무 막혀도 너무 막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장벽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막는 이 거짓과 악한 거 더러운 거 억울한 거 예. 예. 이 배신당한 거, 속은 거, 사기당한 거,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벽이 어떻게 아주 두껍게, 두텁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길을 아무리 줘도 이게 막혀가지고 유전자에 도달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벽을 어떻게? 네, 이 장벽을 빨리 없애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생기가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 꺼져가지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내가 지금 병이 나 있는 이거를 치유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을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기. 자, 유전자 똑같이 태어났어.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태어날 때는. 근데, 얘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얘들 밥을 못 해줬어. 그래서 얘들이 한 2주 동안 고생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렸어. 특히 엔돌핀 유전자. 얘는 당당해.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뭐냐면, 얘는 이쪽을 생각하고.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밥도, 아침밥도 못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구나. 그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파서 못해 밥을 못 해줬지. 그렇죠?
얘는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때는 엄마가 아팠다고. 그게 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실을 선택하면 유전자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부정적인 선택.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근데 얘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그때 꾀병을 앓았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는 어떻게?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진선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생각해야지. 아름답게 생각해야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 얘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좋은데,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유전자는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꺼져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건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나는 힘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덜 받고 있다. 이럴 때는 뭐하고 싸워야 돼? 이 장벽하고서. 이 장벽은 나의 뭐야? 오해야. 나의 오해. 나는 여러 가지 내 주위 이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대부분을 다 어떻게 보았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구나. 그를 아름답게, 진실되게, 선하게 보지를 않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암 환자로서 이렇게 뉴 스타트에 와 있다는 이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유전자 다 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럽게 재수 없는, 어쩌다 이렇게 더러운 팔자도 더러운 팔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오늘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 걸리기 어떻게? 잘했어. 이런 걸 배워야지. 그러면 내가 배워서 실천만 하면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출발을 내가 했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자, 어떤 사람은 소리도 내네요. 함성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함성을 지르는 것이 유전자 켜는데 또는 저 장벽을 철폐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장벽을 철폐해야 돼요. 그냥 장벽은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에 하게 해서 여러분을 어둡고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려면 박수가 안 나와도 어떻게? 박수를 치자 이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박수가 안 나와도 일단 쳐놓고 보면 엔돌핀이 어떻게?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왜 의도적으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고, 별로 우습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아주 우습고 그래서 기분 좋게 웃는데 나는 웃으려고 그래도 뭐 이걸 그래도 내가 소리 내서 어떻게 웃다가 보면 마음이 기뻐. 즉 엔돌핀 유전자 켜졌어. 그건 왜 그렇게? 그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장벽이 많이 쌓이기 전에 사기도 당했고 배신도 당했고 너무 억울한 일도 당했고 너무 더럽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유전자를 켜주는 건 뭐라고요? 예, 네, 진, 선, 미야. 아,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어떻게 단풍을 보면서 보는데 사람들은 어머 이쁘다 이러면서 힘을 막 받고 유전자가 막 켜지는데 나는 뭐예요? 안 돼. 그 아름다운 단풍을 봐도 기쁘질 않아. 아, 아시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 이렇게 하면, 왜 유전자가 그렇게 해야 하면 나는 실제로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엔돌핀 유전자 켜질까? 그런 거를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조건 반사작용.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장벽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좋은 걸 보면 뭐예요? 이야 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쉽게 켜졌어. 기가 안 맥혔을 때는. 그런데 기가 맥혀 있을 때도 내가 뭐예요? 안 웃어도 어떻게 하하하하 하고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일단 웃으면 옛날에는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 저절로 나와서 안 나와서 예 웃을 때마다 유전자 켜졌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놈이 안 웃어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 의도적으로 뭐예요? 하면 엔돌핀 유전자가 뭘 기분 좋은 게 있는 모양이다. 응급결에 어떻게 탁탁 켜집니다. 이거를 조건 반사.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의 조건 반사를 위하여 일단 함성을 질러 봅시다. 와! 그래서 여러분 춤추기 싫어도 어떻게 일단 덩실덩실 하다 추다 보면 어떻게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이런 걸 조건 반사 이런 거는 자꾸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맨날 그것만 해도 나중에는 결국 조건 반사가 없어져 버려요. 박수를 쳐도 웃어도 실제로 알고 보니 진짜로 기쁜 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유전자 그건 너무 자주 써먹을 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어떻게 예 웃으시고 환성을 뭐예요 지르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도록 생기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